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하반기에 진행하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선생님 페이지 가시면 이미 이제 이미지로 커리큘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또 하반기에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선생님 강좌 안내도 좀 할게요. 일단 새로 촬영하게 될 강좌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했는데 엄지척 수능 독해 기본 완성, 수능 문법의 기본 완성, 이렇게 일단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직관적이게 아 요거 다음 요거 들어야 되는구나, 독해는 요 강좌고 수능은 아니 문법은 이 강좌구나,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이름도 새로 변경하면서 아예 새롭게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독해 기본 요게 7월에 이미 이제 개강은 했고요. 7월 동안 들으시면 되는 강좌예요.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강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월에 개강하고요. 7월 내로 다 완강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업로드 스케줄은 선생님이 조금 촬영하다가 7월 초에 올려드릴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요때쯤 되면 요렇게 촬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윤곽이 잡히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완성 강좌들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이제 열공하고 있을 때, 내신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겨울방학 때. 이렇게. 이 강의의 좀 컨셉을 설명을 하자면 수능 독해의 기본은요. 여러분들이 뭐 1학년이건 2학년이건 상관없습니다. 다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년으로 안 나누고 이렇게 기본 완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1, 2학년이 다 들을 수 있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갈 거거든. 그래서 각 단원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가 다 섞여 있습니다. 1, 2, 3학년 문장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3강, 1강부터 3강까지는 문장에 관한 거야. 우리가 문장 읽을 때 주어동사 잘 찾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장들 있지. 주어동사 찾기 좀 어려운 문장들. 그런 문장들의 패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콤마 많은 문장 어렵지 않아? 그럼 콤마가 언제 쓰이는 건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콤마가 언제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는 묶어주자. 여기는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명사절에 관해서 그래서 총 3가지 주어 동사 찾는 거 콤마가 많을 때 그리고 명사절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3가지에 대한 문장의 기초를 배우고 해석이 좀 잡히면 바로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12강에 걸쳐서 총 6가지의 문장 간의 관계 이제 논리적인 구조예요. 이게 이 논리 강의가 될 겁니다. 앞에는 구문 강의, 뒤에가 이제 논리 강의가 될 건데 우리가 국어도 비문학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듯이 영어 지문도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섬세하게는 아니지만 영어 지문도 당연히 해석만 한다고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학년, 2학년은 해석만으로 거의 뭐 1등급 당연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3학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오래 갈 수 있는 영어 실력 만들어주고 싶거든. 그래서 이 논리적인 구조를 좀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건 주장하는 글이야. 주장하는 문장이야. 주장과 근거야. 근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써. 예를 들어 뭐 연구 결과라거나 뭐 유명한 사람을 끌어당긴다거나 뭐 학술지 이런 거에서 가지고 온다 이런 거 아니면 아주 자세한 예시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아 이거는 말만 바꿨지 솔직히 똑같은 문장이다 내용이 아예 똑같아 동일한 관계라거나 얘가 상위 개념이고 얘가 하위 개념이야 속하는 관계야 포함 관계라거나 아 이건 유사한 것들을 그냥 나열만 했네 유사 나열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6개밖에 없으니까 막 헷갈리지 않아요. 충분히 또 연습할 수 있게끔 문제도 많이 실어 놓을 거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이건 이제 완전 픽스인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형별 독해를 할 겁니다. 뭐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주장, 요지 제목, 뭐 뒤에 장문 이런 것들이야. 자, 그리고 문법 강좌에서 문법의 기본 강좌는 선생님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요즘어법 개념편이 있어요. 그 강좌가 이제 폐강되고요. 새로 리뉴얼된 강좌고 요즘어법 개념편보다 훨씬 더 자세합니다. 이번 강좌의 컨셉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모든 문법을 다 끝내드릴 거예요.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앞쪽이 좀 지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확장되는 내용이라서 다 들어야 돼.
품사 성분부터 시작해서 그 품사가 확장되는 거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확장되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도치 가정법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까지 다 싸그리 왕창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다 아는데 너무 표면적인 문법 강의 말고 진짜 깊이 있는 문법 강의 준비했거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리스댓 강조구문에서 우리가 그냥 이리스댓 강조구문 이렇게만 배웠던 그댓 그댓은 뭘까 이런 거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완성편으로 가면 얘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 완성편에서는 문제풀이 문제풀이 강의가 컨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것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를 듣고 들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기본편이 제일 중요해요. 얘들아 항상. 그래서 기본편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중 교재로 선생님이 촬영하는 강좌들도 있죠. 빠바 기초 세우기,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구문 독해,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유형 독해 이렇게 세 가지 강좌가 있는데 문법 강좌, 얘도 문법 강좌지만 얘도 문법 강좌예요. 그래서 뭐 이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요. 아, 엄지쌤이 구성한 방식대로 그 논리대로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 요거. 나는 좀 더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이제 시중 교재를 따르고 싶어. 그럼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얘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플러스 여기서 독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들어주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저는 이거 따로 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강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구문 독해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강으로만 지금 뭐 문장에 대해서 설명한다 했잖아. 얘는 정말로 그 모든 문장 패턴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아 얘는 수식어구. 얘는 수식어절. 얘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해석이 좀 안 되는 친구들, 해석 때려 맞춘 친구들은 추천. 자, 빠바 유형 독해는요. 정말 독해예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입니다. 그래서 얘랑 겹치죠. 얘랑 겹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의 선택이에요. 어떤 걸 원하는지. 일단 지금은 얘는 완강된 상태고 얘는 아직 없으니까 저는 유형별 독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수능 대비 강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내신, 부교재 강좌. 선생님이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강좌. EBS 수능특강 라이트 시리즈, 올림포스 독해 시리즈, 리딩 파워 시리즈 이렇게 있고요. 새로 개강할 시리즈 EBS 수능의 감입니다. EBS 수능의 감. 그래서 요거 부교재로 쓰게 될 학생이나 쓰고 있는 학생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교과서 강좌 이미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뭔지 확인해 보시고 1학년은 1학기 때 교재 그대로 쓸 거니까 상관이 없고 2학년들은 이제 교과서가 바뀌겠지. 영어 2 그리고 독해와 작문 강좌까지 있으니까 자기 출판사 맞는지 확인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학평 변형 강좌 선생님이 이거 내신용 강좌인 거 알고 계시죠? 학평 변형 9월 12월에 올해 학평이 또 있어야 남았죠. 그 9월 보자마자 학평 변형 강좌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개강도 빠르고 교재 제작도 빠르고 교재도 퀄리티 있게 제작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손필기 복습지까지 제공해드리죠. 그리고 이번에 원래 11월에 학평을 봐야 돼. 근데 뭔가 사고가 있었지. 그래서 12월로 미뤄졌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보게 됩니다. 학평을. 아니 보통 학평 먼저 보고 그게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반영이 되는데 아마 12월 학평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올해 12월 학평은 여러분들의 내신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 내신 범위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작년 12월 학평을 쓸 가능성이 크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학평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학교들은 작년 혹은 재작년 12월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11월 쏘리 알아두시고 학평 대비 강좌도 제작해요. 9월 학평 대비, 12월 학평 대비. 요게 조금 이제 미스야. 그러니까 원래는 11월 학평 대비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평 대비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미 시험이 끝나버리고 나서 12월 학평을 보다 보니까 약간 김이 새는 느낌? 요거는 이제 좀 미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제작을 해볼 거예요. 학평 대비 강좌는요. 진짜 학평을 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대비 강좌, 그러니까 수능 개념 강좌에 속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9월 학평, 12월 학평 말고도 선생님 3월, 6월도 이미 제작했거든.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듣지? 고민되는 학생들은 한번 들여다봐봐. 그래서 이거 4강씩밖에 안 되거든. 얘도 4강, 얘도 4강, 3월도 4강, 2월도 4강. 그 4강에다가 도움될 만한 걸 선생님이 짜놨느라고 엄청 머리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될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9월, 12월 학평 대비 강좌는 개강하기 전에 선생님이 또 컨셉을 설명해드리는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또 퀘스트 준비할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영어가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신에서는 또 발목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교재 그냥 만들어서 하지 않아요. 그 구성, 순서 이런 걸 엄청 고민하고 수정을 거치거든. 그러니까 믿고 따라주셔도 된다라는 점. 수능, 내신, 강좌, 새로운 강좌들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쏙쏙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뿌듯한 하반기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 캐스트는 이만 마칠게요. 안녕.